춘천의 옛 캠프 페이지 부실 정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는 오염된 흙을 퍼내고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 사무소 위치를 두고 평창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최 거부라는 강경수도 띄었습니다. 원주 옛 캠프롱 부지에 건립되는 국립과학관의 기본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어린이 과학관 확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춘천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와 일반 음식점 등 18곳을 적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강원 뉴스입니다. 춘천의 옛 캠프 페이지 부실 정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간 검증단 조사 결과 36곳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는데요. 춘천시는 오염된 흙을 모두 퍼내고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검증단의 춘천 캠프 페이지 1차 토양오염 조사 결과 36곳에서 오염원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토양은 석유계 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47배를 넘었습니다. 토양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도 확인됐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 아래에 있는 지하수 24곳 중 2곳이 기준치를 무려 29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오염된 흙을 퍼낸 뒤 외부에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원을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캠프페이지는 시민과 미래 세대가 이용할 공적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안심이 최우선입니다. 완벽한 정화를 위해 오염된 토양은 모두 드러내고 외부에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화 방식에 대해 논란도 이어집니다. 오염된 흙이 외부로 반출되면 2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외부로 나갔을 때 그 이제 마을 같은데 그 이 지하수 오염 문제가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굉장히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염이 확인된 지하수 정화와 처리는 이렇다 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토양만 오염된 게 아니라 그 지금 캠페이지 안에 지하수 유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하수 유동을 막지 않는 한은 그 오염 물질이 대규모로 확산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지하수가 유동하면서 어떤 오염물질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고 있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민간 검증단의 토양 700여 곳과 지하수 70여 곳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나면 오염원은 더 확인될 전망입니다. 한편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환경부에 정화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 사무소가 강릉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평창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회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왜 이토록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는 걸까요?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 살 거지만 해야 하나. 조직위는 들어라. 평창군청 앞 올림픽 오륜마크 주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가 사무소를 강릉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평창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뭐 흑자 올림픽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평창 군민들한테는 기대하고는 전혀 어긋나게 너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주민들은 대회 개최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표출합니다. 2018 평창올림픽의 주 개최지이자 관련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조직위 사무소와 개폐 회식이 평창에서 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이후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현재 지역에는 주 개최지의 활기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평창군도 조만간 조직위를 방문해 지역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이후 올림픽 기념관 등 다양한 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폐식하고 각종 행사가 주 메인이 정상이어야 한다. 이제 그를 통해서 2028 평창올림픽에 이제 유산을 승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평화와 문화, 흑자올림픽으로 평가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유산 사업이 흐지부지하면서 불과 3년 만에 주 개최지인 평창에서는 올림픽의 의미가 빗바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와 일반 음식점 등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유흥업소 190여 곳과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 결과 출입 명부와 접객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유흥업소 15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 음식점 3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5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자 1명을 찾아냈습니다. 춘천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2일 기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질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10시쯤 주문진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집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1살 A씨를 강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뒤 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국내 최초로 미국에 수출한 주식회사 PHC가 원주로 이전합니다. 원주시는 2일 시청에서 주식회사 PHC와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PHC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해 본사와 연구소, 생산시설 등을 기업도시로 이전하고 2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기업도시 착공 10년 만에 산업용지 분양률 100%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에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이 추진되는데요. 최근 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사업 예산과 건립 면적이 늘고 어린이 과학관 추가 조성도 포함됐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원주 캠프롱 부지에 유치가 확정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지방비를 포함해 491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24년 개관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기본계획이 수립돼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과학관은 전시공간 3,600제곱미터를 포함해 지하 2층, 지상 1층 7,8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연사와 천문 등 기초과학 분야 전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국립과학관들처럼 향후 어린이과학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지역 기반 산업인 첨단 의료기술과 기초과학을 놀이와 체험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할 구상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좀 부족할 거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어린이 과학관을 나중에 확충해서 보완하자라는 거죠. 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도 꾸며집니다. 원주시는 과학관 일대에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수영장 등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캠프롱 부지 내 자연 녹지를 활용해 어린이 과학 놀이터와 야외 전시 공간 등의 쉼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립과학관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문과학관 운영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과학관을 비롯해 주변 문화휴식 시설이 완성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다입니다.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이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일부 독자들이 비속어를 사용한 악성 댓글 등을 남겨 본인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근현대를 살아온 도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생활 유물을 찾습니다. 의식조와 교육, 대중문화 등 도민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생활 유물은 시각예술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재단은 모아진 물품 중 20개를 선발해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수여합니다. 선정된 유물은 미술작가의 작품과 함께 9월 말 홍천에서 열리는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2021에 전시됩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로드 대장정 발대식이 2일 원주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와 원주시, 원주교육지원청, 원주시의회 등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록우산은 어린이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등 통학로 환경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는 농지를 행정 처분합니다. 춘천시는 행정 처분에 앞서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 141명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오는 2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이후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 처분 의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처분 의무 통지 대상이 결정된 농지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공공배달앱 일단시켜에 이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적은 강원도형 민박앱 일단떠나를 출시합니다. 강원도 농정과 유지영 농촌산업 담당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음 달 강원도형 민박앱 일단떠나가 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해주시죠. 지금 강원도형 민박앱 일단 떠나는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써 도내 관광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숙박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가 높고 광고비가 크게 부담되는 데 따라서 민박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발생한 동해 펜션 폭발 사고는 무허가 펜션이었는데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군의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하고 안전시설을 갖춘 민박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여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떠나 이 명칭만으로도 설레는데요. 선정 배경이 있을까요? 명칭을 전국 공모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일단 떠나라는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형 배달앱인 일단 시켜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자는 의미의 떠나의 합성으로 강원도형 앱 시리즈로 연관성이 높고 검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떠나 그 민박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중개 수수료가 3%로 전국 최저이고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어서 기존 대형 숙박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고액 광고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와 시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강원 상품권, 배달앱 일단 시켜, 강원마트 등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벤트 행사에 할 때 쿠폰 발행으로 대폭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로 관광지나 지역 축제 등에 맞춤형 관광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일단 떠나 앱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일단 떠나는
시군에 공식적으로 농어촌 민박 신고가 된 민박업소에 대해서만 앱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통신 판매 신고가 되었으면 어느 업소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의 그 민박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가입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상으로 업로드하거나 시군청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농정과의 유지영 농촌산업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지나 뭐 이런 것들 싹 모아서 지금 막 모아놨던 게 지금 다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헬기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제 잘 워낙 안 꺼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강릉시는 시청 소속 장애인 사격부의 심영집 이유정 선수가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발전에서 이유정 선수는 화약 소총 50m 3자세 여자부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09년 창단한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강주영 감독과 선수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일 새벽 0시 40분쯤 영월군 중동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이곳에 살던 70대 부부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창고 495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부터 원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일단시켜는 입점업체의 메뉴 등록과 결제 프로그램 설치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24시간 운영되는 일단시켜 콜센터나 지역 가입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시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가입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료가 없습니다.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라바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라바를 재해석해 고전 명화에서 인기 만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킨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포토존과 라바 그림 그리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도 상관들은 묵살과 회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는 왜 혼인신고 다음 날 생애 마감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남기면서 말이죠.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외침에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답해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몰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대 탓하지
같진 않아.